4월 22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최근 어느 할머니의 기도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기도라는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서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고운 말을 골라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코로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한 가슴 아픈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며 돌아보는 믿음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62편 본문 말씀도 환난 가운데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우리가 찬양으로 즐겨 부를 정도로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은 성경책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 그리고 헤만과 함께 다윗왕 시대에 찬양 대장으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찬양 대장 여두둔이 붙인 곡으로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탄원시로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이 형통할 때 고백한 시가 아닙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도저히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주님께 부르짖은 시입니다.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가 주변에 한 명만 나를 비유하고 스토커처럼 따라다녀도 괴롭혀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제히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표현을 할 정도니 얼마나 힘겹고 괴롭겠습니까?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언제까지 이 고통이 있을까? 절규하면서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현실 속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 괴로워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주변의 세력들, 거짓과 저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적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에 빠져있는 다윗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또는 적군에게 위협을 느끼며 당할 때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추측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군대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없이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믿었던 아들에게 당하는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대체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세 한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주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신세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세 한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큰 믿음의 연단과 성장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안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주님 앞에 거룩한 신세 한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주님은 나를 평안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가? 어느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데, 테러와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오늘 하루도 너무나 많은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세 한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는 은혜의 깨달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섬기는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이 고백이 5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또 6절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62편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여기에서 모두 아크라는 불변사로 시작합니다. 문장을 시작할 때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뜻은 오직, 진실로, 확실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다시 읽어보자면,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반복적으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 영혼 깊은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영혼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깊은 영적인 평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잠잠히라는 말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기다림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또 5절에 보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구원과 소망이 나오는데 이 구원은 우리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도우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기대할 것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 깊숙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대하며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신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수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붙들라고 주님만 항상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할 것을 다 쏟아내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아뢰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정말 너무나 불안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께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토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소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만 잠잠히 기대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소망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 우리의 영적인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때때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을 주 앞에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